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미국에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대선에서 거의 도널드 트럼프가 이긴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미국 사람인데, 도널드 트럼프 이겼다고 뭐, 좋아합니다. 일단은. 미국의 가장 큰 예측 시장이 있습니다. 그 예측 시장이, 폴리마켓인데, 폴리마켓에서 오늘 그저 오전에 봤더니 도널드 트럼프가 66%, 카말라 해리스가 34.1%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막 들어갔어요. 지금 한 3시쯤 됐는데 요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화면에 봤더니 방금 들어갔어요. 폴리마켓에 들어갔더니 오, 더 벌어졌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66.3%고 카말라 해리스가 더 내려갔어요. 34에서 33.8%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보면 점점 이게 이렇게 쪽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점점 도널드 트럼프가 이기고 있습니다. 자, 제가 폴리마켓에서 이제 설명을 그죠? 좀 들을 폴리마켓이 뭔가? 일단은 이게 지금 정말로 놀라울 정도의 금액입니다. 폴리마켓은 사람들이 베팅을 합니다. 자기가 돈을 베팅을 해가지고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가 이기면 자기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앞으로 사라집니다. 여론조사는 소멸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론조사는 막 귀찮아서 아무거나 그래 알았어. 1번 뭐 좋아요. 2번도 좋아요. 그냥 막 신경을 안 써요. 그죠? 사실은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너무 신경을 씁니다. 자기 전 재산을 집어넣고 뭐 이게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한테 폴리마켓에 베팅한 금액은 1조 2,700억 원이나 사람들이 베팅을 했어요. 1조 정도 베팅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해리스한테는요, 절반 금액입니다. 절반 금액. 6천억, 7천억 정도만 베팅을 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금액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달러, 이렇게 오, 달러, 이렇게 있죠? 이게 지금 점점 도널드 트럼프가 더, 많이, 그죠? 이기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폴리마켓을 약간 설명할게요. 폴리마켓은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예측 시장입니다. 예측 시장이고 사람들이 베팅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불이 있다고 하면은, 도널드 트럼프한테 베팅을 하는 사람은, 얼마를 내야 되냐면 66원 정도를 내고, 그죠? 카멜라 해리스한테 베팅하는 사람은 34원을 내고, 34불을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베팅을 해서, 만약에 카멜라 해리스가 이겼다 하면은 미리 그죠 베팅을 했는데 이게 1불어 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냥 도널드 트럼프가 이겼다 하면은 1불, 그러니까 66센트를 자기가 베팅을 했다가 1불어 치를 가져가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다 1억을 투자했다면 굉장히 많아지겠죠, 액수가. 자기 돈을 넣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해요. 대강대강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론조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명박사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그 뭐지 그뭐 아무튼 이렇게 예측하는 거를 그저 엉망으로 지금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폴리마켓 같은 이런 예측 시장에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여론조사 기관은 사라진다. 이렇게 저희는 봅니다. 옛날에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래도 굉장히 정직하게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매니플레이션 하는 이런 방법들이 많아가지고요. 이 폴리마켓이 가장 커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1조하고 그죠? 뭐 6천억 정도 되면은 거의 한 2조 정도 사람들이 베팅을 합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면 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폴리마켓에 들어가면 그죠? 뭐 베팅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다양한 것을 베팅을 합니다. 뭐 여기 가면은 그죠? 스포츠 베팅 있고요. 스포츠 베팅하는 것도 뭐 너무 다양하게 NFL 지금 여기 베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정치도 있고 크립토 베팅도 많이 합니다. 크립토 베팅은 뭐 비트코인이 얼마 될까? 뭐 이렇게 베팅하는 것도 있고 그죠?
팝송, 팝컬처 해서 누가 뭐 우리 같으면은 BTS가 뭐 BTS 음악이 몇 프로 할 거야, 몇등할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영화도 배팅 많이 합니다. 비즈니스도 배팅을 많이 합니다. 비즈니스에 배팅해요. 여기 보시면은 비즈니스 해가지고 그죠? 뭐 어느 그 무슨 무슨 뭐 삼성전자의 주식이 얼마나 될 것이야 이런 것도 배팅을 하고요. 과학에서는 뭐 다양한 것들을 배팅을 많이 하죠. 이런 것도 여기 배팅이 있어요. 템퍼러처가 인크리스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여기 사람들이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배팅 시장이에요. 트럼프하고 해리스 배팅에도 2조 원을 배팅을 했는데 이 과학 분야에서 허리케인도 배팅합니다. 폭풍이 오는데 얼마까지 오고 뭐 얼마나 심각할 것이고 이렇게 배팅하죠. AI도 배팅을 합니다. AI 인공지능에서 뭐가 어떻게 되고 누가 이기고 뭐 이런 배팅을 이 많은 시장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돈을 넣고 배팅을 하기 때문에 폴리마켓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누군가는 곧 폴리마켓 같이 곧 돈을 넣고 배팅을 하는 이런 여론조사 예측 시장이 뜰 겁니다.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다 뜨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곧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폴리마켓에서 완전히 그죠? 해리스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33% 이기고 있어요. 33%. 그런데 일반 여론조사와 CNN이 하거나 뉴욕 타임즈가 하거나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CNN, 뉴욕 타임즈 하는 거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보시면은 내셔널 여기 보면 내셔널 레이티스트 폴 해가지고 폴이 여드는 여론조사거든요. 비슷비슷비슷합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조금 올라가 있긴 하죠. 비슷비슷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프리딕션 마켓에서는 33%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알수 있죠. 예. 지난번에도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 한게 맞았어요. 여론조사보다 틀렸습니다. 여론조사가. 자, 이렇게 폴리마켓의 특징은요. 다양한 주제를 합니다. 정치도 예측하고 경제도 예측하고 스포츠도 예측하고 영화도 예측하고 모든 걸 예측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분산형 시스템입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하기 때문에 안전한 시스템에 누가 해킹을 못해요. 블록체인 기술로 하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돈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토큰으로 돈을 낼 수도 있어요. 실시간 변동이 됩니다. 뭐 계속해서 사람들이 돈을 베팅하는 것만큼 계속해서 도표가 울렁출렁출렁 되는 거예요. 참석자들이 예측에 따라 예측 확률이 실시간으로 변동한다. 그죠? 만약에 이제 여론조사 한다면은 만약에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면 뭐 매일 하지는 못하죠. 돈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또는 한 달에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실시간 변동이 아니라서 아무도 안 믿어요. 여론조사 아무도 안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낮은 진입 장벽입니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1불 투자할 수 있어요. 그죠? 1불 66센트도 투자할 수 있어요. 더 많이 투자도 할수 있지만 너무 많은 액수는 또 받지를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폴리마켓은 민주주의를 강화합니다.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을 반영하는데 크게 활용됩니다. 그래서 폴리마켓을 보고 정부가 폴리마켓에서 원하는 대로 정책을 정합니다. 여론 시장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여론. 위험 관리도 합니다. 기업은 폴리마켓을 통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예측해서 위험을 관리합니다. 예, 폴리마켓에서, 아, 저 제품은 망한다고 나와 있네. 그러면은 그 제품에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확실성을 없애요. 새로운 투자 기회. 기존 금융시장과 다른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렇죠. 기존에, 전부 어디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삼성전자만 샀잖아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미국에는 폴리마켓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폴리마켓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폴리마켓뿐만 아니라 뭐가 있느냐 하면 뭐 USA 프레지덴셜 해가지고 요거는 지금 보시면 요런 게 있습니다. 또 요거는 베트페어라는 게 있어요. 베트페어. 여기서도 여러 가지 베팅이 진행되고 있고 베팅 사이트가 무진장 많습니다. 결론. 폴리마켓은 미래를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을 얻는 흥미로운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폴리마켓이 가진 잠재력과 함께 문제점도 항상 있죠. 폴리마켓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그죠, 사람들이. 요게 지금 현재 폴리마켓을 그린,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입니다. 폴리마켓, 오른쪽에 있죠. 폴리마켓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베팅을 한다, 이거죠. 모든 이슈에서, 특히 뭐, 대통령 대선을 합니다. 폴리마켓, 뭐, 이렇게 예측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앞으로, 여론조사 기관들은 망하고, 폴리마켓 같은 예측, 그죠, 시장이 뜬다. 여기서 이미 33% 도널드 트럼프가 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질 수가 없어요. 너무 이제 아주 완전히 쪽벌이 되어서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도널드 트럼프가 33%나 이기고 있다.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도널드 트럼프 승리 확증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